잠깐만요. 존예 여신 소개팅 해주면 얼고. 잠시만요. 제가 소개팅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 사람 싫어? Nope, nope, nope. 이 사람 별로야? Nope. 알겠어. 그럼 얘는? 알았어, 알았어. Okay. 어? 얘 좋아? 얘가 좋다고? 어? 알겠어. 야, 자, 이제 소개팅 해줬으니까 얼공해, 빨리. 아, 얘도 기대했다가. 얘도 기대했다가. Nope. 얼굴 보고 나갔어. 태권소년이랑 5년차 친구라고? 잠깐만요. 야, 너네들 수업시간에 친구 될 거냐, 요즘? 얘네들 5년차 친구. 야, 너네들 요즘 수업시간에 친구 될 거고 그러면 안 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노래도 하고 태권도 하는 사람, 노래하는 태권소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너 친구 한번 소개해 줄래? 제 옆에 있는 쟤는 박땡땡이고요.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이제 2학년 때 전학 가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본 친구고요. 그러면 지금 계속 온라인상으로 전화하고 카톡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지내는 거야? 아니요, 며칠 전에 갑자기 얘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동안은 저 진짜 얘한테 카톡도 안 보냈었어요. 영상 보고 얘한테 연락한 건데 얘는 5년차 친구라는데? 야, 5년차요? 5년차 친구라고 적혀있잖아. 야, 얘가 너 팔았어 여기 유튜브 나오려고. 와, 얘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나 찾으려고. 야, 태권선이야, 너는 저 친구를 박땡땡을 어떻게 생각했어? 안에서 여자애들이랑 엄청 친했어요. 당연하지, 여잔데. 남자애들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지? 남자애들한테는 살짝 좀 별로인? 별로야? 왜? 남자애들한테 조금씩 때리는 애였어요. 아, 폭력적인 아이였구나. 알겠어. 너 이제 발언권 없어. 잠깐만 있어봐. 야, 밥폭력! 너 왜 3-4년 동안 연락 없다가 갑자기 연락했냐? 아니, 원래 연락처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락해서 뭐라 그랬어? 뭐 사랑한다고? 어, 잠깐만 있어봐. 얘 왜 이렇게 좋아하냐? 잠깐만 있어봐. 나 얘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봐! 질문 하나 해도 돼? 네, 하세요. 너 쟤 좋아하냐? 아니요. 에이. 그러면은 저 친구한테 노래 한번 불러줘.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서찬이 티얼스 아까 불러달라고 다른 분한테 불러왔는데 제가 불러와야 돼요? 알겠어. 해진아마 날 사랑해 너는 내 안에 있어. 오! 아재 개그 해봐. 아, 근데 강퇴하지 마세요. 알겠어. 아재 개그 시작. 제우스의 마누라는? 제우스. 헤라? 마우스. 아, 제발 강퇴하지 마세요. 키 큰 사람이 몸을 틀면? 뭐야? 커튼. 아, 마우스 소리 들려. 말전자 붙여줄까?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야, 너 말전자랑 사귀냐? 아니요! 아니, 너 되게 좋아해. 말전자만 하면 표정이 좋아져. 웃고 있잖아, 너 지금 말전자 하니까. 웃고 있잖아, 이거. 여기서 웃지 울어요? 울어봐! 아니, 왜 웃는데? 야, 너 솔직히 말해봐. 아재 개그 조금 괜찮게 생각하지 근데. 욕 날 뻔했잖아요. 아, 욕 나와도 돼. 잠깐만, 저도 엮어주세요, 말던자랑. 이 친구 어때? 왜 웃어? 자, 너가 무인도에 떨어졌어. 온 세상 사람들 다 죽었어. 요 두 남자만 남았어. 누구랑 같이 살 거야? 저는요. 어, 너는. 와. 너의 장점을 어필해줘, 말전자한테. 저는 일단 잘생겼다. 텐션이 떨어지긴 하는데 잠깐만. 아, 아재 개그, 너의 장점을 어필해줘, 말전자한테.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존나 매력적이에요. 너 이상형 말해봐. 제 웃음소리랑 똑같은 남자예요. 너 웃음소리랑 똑같은 남자? 예. Yeah. 너 결혼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유민이 소개팅 하고 싶어? 유민아! 러시아 오빠들 괜찮아? 소개팅? 어, 좋아하네 그래도? 잘생기긴 했지, 맞지?
알았어, 잠깐 기다려봐. 러시아 오빠! 유민이 알지? 예. 야, 네. 유민이가 너무 잘생겼대. 아, 좋아한다, 좋아한다. 너도 유민이 예쁘다고 생각해? 네. 에. 알겠어. 그러면은 유민이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말해봐. 내가 전달해줄게. 어떻게 배우가 됐는지. 오~ 유민아. 어, 뭐야? 유민이 웃음소리 처음 들어보는데? 어떻게 하다가 배우가 됐는지 궁금하대. 어떤 마트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해볼 생각 없냐는 이 뭐래 문이 그런 게 와서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아, 마트로 갔다 길거리 캐스팅 당했구나. 러시아 오빠한테 궁금한 거 없어? 오빠예요? 잠깐만, 너 몇 살이야 유민아? 12. 잠깐만, 너 몇 살이냐? 4학년이요. 우와, 잠깐만, 너 4학년이라고? 한 살 차이네? 그러면은 이름 궁금하지 않아? 이름 한번 물어봐 줄까? 오케이, 알겠어. 잠깐 기다려요. 아, 재밌네.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거. 이름 뭐야? 박준이요. 박준? 두 글자야? 네. 이름도 존나 멋있네. 유민아! 준이래, 준. 박준. 준이한테 뭐 궁금한 거 있어? 뭐라고? 사귀자고? 응? 아, 뭐? 이상형. 아, 이상형! 어! 이상형을 물어봤어. 이거는 관심이 없으면 이상형 안 물어보거든. 예를 들어서 나는 발전자의 이상형이 관심이 없거든. 이상형 말해봐. 동생. 야, 너 잠깐 나가 있어. 동생 개웃겨. 박준, 준아. 예. 준의 이상형을 말해줘. 못말하겠어요. 아, 말을 못하겠다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는 거야? 네. 혹시 이상형이 유민이라서? 네. 아! 어! 어! 나 어떡해! 아, 잠깐만, 잠깐만! 내 손! 나 지금 손이! 어떡하지? 잠깐만요, 아, 나 예능 연애 프로그램을 왜 보나 했는데 이런 맛을 보네요.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유라, 잘 지냈어? 야, 너는 이상형이 뭐야? 저 귀여운 사람. 귀여운 사람, 기다려. 자, 남자들 귀여운 척 하세요, 시작! 좋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꼴보기 싫네요. 아, 씨, 진짜 핑크남 죽여버릴까, 진짜. 너 귀여워? 애교 한번 부려봐. 잠깐 있어봐. 유라야, 화면 잘 봐, 알겠지? 자, 귀여운 척 해봐, 시작. 아니. 아, 개같은 새끼! 유라 표정. 아, 또 얘가 또 한 귀여움하죠, 우리 밝기. 어, 유라 좋아한다, 유라 좋아. 야, 유라 지금 좋아하는데? 씨, 웃는데, 지금? 밝기야! 애교 한번 보여줘. 밝기는 애교 같은 거 못하는데. 유라 욕했어. 유라 욕했어. 그래도 애교 한번 해주세요. 아, 못해. 자, 유라 표정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아, 우리 또 요즘 핫한 노령남 애교를 그렇게 잘한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애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노령남 귀엽디? 아, 진짜 때리고 싶다. 애교로 이행시 시작. 애! 애기가 생겼습니다. 어? 잠깐만, 좀 심각한데 이거. 잠깐만. 교! 교시에서 생겼습니다. 야! 야! 너! 너 미친놈아! 너 내 방송 어떻게 하라고, 이 미친놈이 진짜! 아니, 안 살아봤네, 내 방송! 탈락! 잠깐만 동작 그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어? 금방 님이 하늘을 찌른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라 임마. 하, 그럴 것 같은데.